필리핀의 카비테 지역에 세워진 파워 월드미션 교회에 지난달 12일 화재가 발생해 교회가 전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워 월드미션 정택종 목사는 필리핀을 찾은 단기 선교팀과 노방 전도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달려갔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온 데다 소방차까지 늦게 도착해 교회가 전소됐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파워 월드미션 교회는 이단 교회들이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필리핀 카비테 지역에 지난 2011년 9월에 건립됐습니다.